자, 지난 시간 제가 이 성형을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서 가루깍지가 나왔어요. 근데 가루깍지 제가 지금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그냥 하고 거기에다가 깍지약을 살짝 이렇게 분무를 해갖고 내둬요. 이렇게 여기도 깍지가 살짝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살짝 마르면 얘는 다시 이제 또 좀 말려. 살짝 조금 말리고요. 다음에 문제가 없이 바로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요 해맑음 젤리가 있어요. 요 해맑음 젤리 분갈이를 할 때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분갈이 할 때 좀 많이 털지 않고 슬렁슬렁 털어놨거든요. 자, 요렇게 금세 이렇게 고실고실해져요. 요거를 이렇게 따놓고 살짝 바람만 쐬도 이렇게 고실고실해져요. 이제 저는 고민이 뿌리를 얼마만큼 잘라야 되나. 얘가 뿌리가 너무 잘 나왔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젤리젤리하게.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얘 뿌리를 좀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리 잡을 때 더 힘들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거 굵은 뿌리를 잘랐습니다. 중앙에 굵은 뿌리만 잘랐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에다가 뭘 바를 거냐면 프랄린이라고 하는 거를 바를 거예요. 자, 사실은 요거 안 하셔도 돼요. 저게 뭐야? 그게 뭐야?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요.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쓰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잠시만요. 요 프랄린은 16,000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해요. 요 프랄린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 유도제 뿌리. 네, 뭐 이거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자,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요 프랄린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 정도만. 제가 굵은 뿌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가는 뿌리들이 있으니까 그 뿌리 갖고 이제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분갈이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우리 꽃날의 다육에 딱이야. 요 화분에다. 요 화분에 지금 심어줄 게 되게 많은데. 요 화분도 있고. 저 화분 제가 지금 꽃날의 다육에서 화분을 몇 개를 지금 품어 갖고 왔는데, 자, 요거 여기에다가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 키울 게 아니고요. 요것도 있고 또 요 화분도 있어요. 이 화분이 가격이, 얘는 9,000원이고 얘는 6,000원 화분인데, 아, 얘 똥똥한 버전 이쁘다. 이것도 얘 똥똥한 버전 화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갖고 여기도 있고 또 이번에 제가 새로 품어 온 화분. 아, 얘는 좀 크다. 얘는 좀 커서 좀, 자, 얘는 요 예쁜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약간 얼굴이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제가 배수층을 하고요. 살짝 한다 했는데. 뿌리를 잘랐잖아요. 약간 지금 화분을 넘쳐나는데 얘가 물을 안 먹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사실 여기에다가는 쏙 들어가는 애를 심어줘도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오버사이즈, 넘쳐나는 그런 사이즈로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핀셋 뒤로 갖고 쑥쑥쑥 탕탕탕탕탕 이렇게 하고 돌이 들어가서, 아니 입장 사이로 돌이 들어가면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다칠까봐 그게 싫어. 자꾸 하는 중간에도 자꾸 빼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동산 사장님한테 계속 혼나잖아.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자, 이렇게. 우와, 해맑음 젤리. 자, 이렇게 하나 끝.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분에 제가 삥꾸 여기에다가는 할만한 사이즈가 없네. 성형 안돼. 얘는 조금 납작분에다 해줘야 돼. 아, 그럼 이 화분은 마타 군생도, 마타도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안 되고요. 아까 이 큰 화분에다가는
어머. 여기 끼끼. 어, 얘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SP 뭘 닮았냐고요? 요거 진짜로 그 샴페인 애기들 많이 닮은 그런 얼굴 하고 있어요. 뿌리가 너무 좋아. 벌써 뽑아놨더니 꾸득꾸득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칫솔 갖고 칫솔 갖고 살살살살 흙도 털어보고. 요거를 어떤 구독자님이 칫솔 갖고 이렇게 턴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뿌리들이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요. 얘는 뿌리가 저는 조금 큰 것 같아서 잘라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귀하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요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이게 색감이 다른 색감도 있는데, 저 색도 한번 대볼까? 잠시만요. 이 빨간색도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화분이 6,000원. 너무, 빨간색. 아, 다 이쁘다. 빨간색도 예쁘고, 노란색도 예쁘고, 다 예뻐요. 오, 예쁘다. 얘도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다 예쁘네. 근데 일단 얘가 스크래치가 있어서, 이거는 먼저, 얘를 여기다 해주고, 이 노랑에는 좀 덩치가 커갖고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노랑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살짝의 스크래치가 있는 애를 또 골라왔네요. 자, 요거 마가 배수층. 요거는 여러분 수입화분이에요. 수입화분인데 어디 수입화분이냐면 베트남. 살짝 여기가 깔망이 들리네. 괜찮겠죠? 이 정도로 하고 흙을 넣으면 흙 무게가 굉장해요. 그래서 요건 SP. 오늘은 제가 여기 SP까지 SP하고 저 마리오까지. 얘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변이 샴페인 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머, 돌기도 나오네. 속속이. 탕탕탕 탕탕 예쁘다. 탕탕탕 탕탕. 제가 항상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렇네. 항상 제가 댓글에 항상 다섯 번을 한다고. 그래서 와, 그렇구나. 제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와우, 진짜 얘는 제가 분갈이를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애가 워낙에 막 화분하고 지금 너무 잘 맞는 게, 화분에 살짝 걸치니까 고민할 게 없어. 너무 좋아. 탕탕탕 탕탕 해야 되는데. 마감이란다. 밥을 조금 더 넣어줄까? 마감을 바로 할까? 살짝 고민. 아, 좋다. 완전 행복합니다. 자, 요거 했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에다가는 제가 성형도 해주고 싶다. 완전 딱이야. 너무 이쁘다.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 어떡해. 오, 얘도 잘 어울리고. 근데 성형이 더 예쁘다. 성형이 여기 살짝, 지금 제가 요 녀석은 깍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자, 얘는 대신에 납작분의 어떤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배수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배수부터. 자, 이렇게 뿌리를 제가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죠. 별로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은데. 자,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얘가 여기서 성장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 캠핑장에 단지다육 사장님께서 놀러 오셔서 원노들을 심겨져 있는 화분을 보시고 원노를 좀 납작한 화분에 다 옮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원노들이 원노가 그 화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잎들이 길어져요. 입질이 길어지면서 얼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원노는 좀 떼글떼글하게 그렇게 키우는 게 더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맞아요. 원노 막 크면 홍시같이 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대봉시 그 홍시 모양처럼 네 연꽃 모양처럼 네 원래는 얘를 납작한 화분에다가 막 대글대글 묵히려고 했는데 요 화분하고 딱 되니까 완전 찰떡 갖고 성형은 10,000원. 요 화분은 6,000원. 제가 자꾸 7,000원하고 헷갈려요. 6,000원.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자, 이렇게. 아주 살짝만 움직이는. 여기다 이제 마감을 매기면, 그러면. 자. 탕탕탕. 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꺼멓게 돌로 마감하는 게 네, 여러분들 생각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름에 이 까만 돌 열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흰색 돌은 여름에 이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뭐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또 이거는 또 마감 정도는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요 꽃화분에다가 또 짝꿍 맞는 애를 해줘야 되는데. 꽃화분에다가 해줄 만한 게. 아,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분갈이 할 건 많고. 저는 안 빼내고 더 올려요. 아, 예쁘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 예쁜 다육이 화분 매칭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요거 예쁘죠, 요 화분. 요 화분이 처음에 아, 제가 여기다 리얼레드 식재를 했잖아요. 그 화분 반딱이 화분이었고 요 화분은 거품 유약 비슷한 그런 유약 화분인데 이 붉은색이 이렇게 예쁜데 이 붉은색을 실제로는 그냥 사진을 보고서는 별로셨나봐요. 이거 진짜 예쁘죠. 제가 안 그래도 꽃나리 다육 사장님께서 이 빨간 거 예쁜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빨간색 빼달라고 한다 그래서 빨간색 실제로 보면 엄청 예쁜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진짜 저는 요 화분 요거 말고도 파란색도 있고 아 맞다 살색 화분도 있는데 살색 화분은 또 어디 갖다 두고서는 이렇게 안 보인냐. 거기다가 세트를 완전히 완전체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시간 SP 너무 예쁘죠. SP 꼭 그 먼노 샤넬 같은 아가 SP 같지 않나요? 요거는 성형 여기서 깍지 있어서 여기다가 깍지 뒤에 있다고 케어해야 된다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리엘 같다. 그리고 얘는 해맑음 젤리 여기서 뿌리를 많이 잘라놨죠. 그래서 요 녀석들은 전부 다 물은 다음 주에 와서 주면 딱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